안녕하세요. 행복한 남자 황선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잘 계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여러분들 그 호응 등에 뭐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참그 감사한 일은 제가 썼는 책 일본꾼이라는 이 책이 그 아이를 키울 때꼭 알아야 되는 것들 해서 정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곧 출시가 될것 같아요. 이제 서점에 이제 곧 가게 될것 같은데, 이 책을 쓰는 저자들은 그래요. 원곡에 책 쓰려고 탁 앉았을 때가 마음이 그렇게 설레어요. 그러고 나서 원고 다 탈고했을 때가 기분이 그렇게 좋고요. 또 제일 원고를 다 넘기고 난 이후에 출판사에서 인쇄소 들어갔어요 하고 제 손에 딱 들어올 때까지 그때가 그렇게 설레요. 이제 또 책을 받아보면 좀 아쉬운 면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책을 쓰는 사람들은 책이 나왔을 때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자님들이 아, 책 정말 잘 읽었어요. 감사해요. 고맙다고 전화 올 때가 좋고요. 저는 이제 주로 뭐 아이 문제, 뭐 가정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행복론, 가정 행복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본질, 뭐 철학, 치유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꽤 많이 받습니다. 근데 또,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뭐, 힘이 들어요. 뭐, 또 선생님 보고 책을 보고 좋아졌어. 이런 분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참잘 살아줘서 정말 감사해 하고, 이렇게 많이 안아줘요. 정말로 많이 안아주거든요. 뭐,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뭐, 제가 이렇게 팔을 벌 데가 있으면 저한테 다 안겨요. 저 덩치 별로 크지 않거든요. 남자들도 저한테 안겨서 막 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나이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 가슴에 떨림들이 막 서로 느껴져요. 저도 막 뭉클뭉클하고, 저도 이제 눈물이 나고 하고 이러거든요. 또 전화로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꽤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게 제가 이제 뒤집어 보면, 아, 세상이 참, 뭐죠? 팍팍하다? 아니면,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하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터놓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소통에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 가서 그 사람 붙잡고 펑펑 울만한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솔직히. 그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제 방송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깨어나고 행복적으로 웃으면서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요. 물론 이제 그 아동학대나 이런 쪽에 가면 아동학대 예방, 또 아이를 천재로 키우는 원리, 아이 지도 방법에 대한 고찰, 이렇게 가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 갈 때는 소통이라고 봐요. 소통을 우리가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소통책이나 관련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면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뭐 남의 말잘 들어주고 조건 찾고 적당히 그 사람의 말에 반론하지 않고 끌어가는 게 소통이라 하는데 이게 뭔 소통이야? 소통이 아니죠. 그죠? 그런 거는 이게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은 저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나와의 소통, 그 다음에 타인과의 소통, 또 하나는 사회와의 소통, 이렇게 나눴거든요. 나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나와의 소통은 자아발견이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니까 드러난 현상에 끄덜리고 행복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 가까이도 못 간다. 내가 추구한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도 몰라요,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한 행복은 뭐요? 여우와 포도가 되어버린 거야.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그렇게 점핑하다가 높아서 못 따먹으니까 돌아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포도 씌어서 못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행복을 도달하다 도달하다 도달한다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마다 가는 거지. 요걸 조금 더 뒤집어보면 뭐요? 노선 옷에 젊은 옷에 향락으로 빠지게 되고요. 태폐로 빠지기 시작하고 적당히 남을 속이게 되고 자기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 나의 위대성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야. 제가 저한테 상담을 오고 저한테 그 수련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보기엔 너무나 겁나는 거야. 너무나 너덜너덜너덜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뒤집어 보면 위대하고 영롱하고 정말로 바짝바짝바짝
활짝 빛나는 위대한 자기가 있는데 이걸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1분 꾸준함은 단순히 IQ 기준 꾸짖는 기술이 아니에요. 나와의 소통.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부모가 서러워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첫머리에 보면 우리 그 정유경 선생님, 참 이분은 대단한 선생님인데 그분이 추천사를 써줬어요. 현직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자기 아이 때문에 좀 힘들어하다가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듣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까 고민해서 자신이 없어서 잠시 휴직을 하셨던데 1분 꾸준함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시 이제 복직을 하고 자신 있다고 나갔던 그런 분이거든요. 추천사가 이렇게 되었어요. 엄마를 변화시키는 수련 프로그램이었다. 자기는 이게 뭐 기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나와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희생하고 견뎌내는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 인생의 답이 없었다. 긴긴 가뭄 속에 메말라가던 땅에 시원하게 쏟아내린 한 줄기. 나에게 1분 꾸지람은 행복한 엄마로 다시 태어나게 했던 결정적인 열쇠였다고. 교육을 전공하셨던 분이거든. 현직 선생님이니까. 이것은 나와의 소통 방법인데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걸 알아야 타인이 위대한 걸 보여요. 이것이 남과의 소통. 내가 위대한 걸 아는 게 뭐예요? 자아 발견, 홍익 인간, 위대한. 그래서 기독교로 가면 뭐예요? 신성, 불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남이 위대하다. 너도 훌륭해요. 너도 천재예요. 너도 무한천재예요. 너한테 위대성이 있어요. 아, 당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믿고 사는 거예요. 아유, 얘들아, 정말 대단하단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훌륭한 거예요. 너 보는 게 뭐예요? 자, 실현. 너도 훌륭해요. 이것이 타인과의 소통이에요. 우리는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속에서 칼날이 올라오고 비수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싹 웃으면서 그래 돌아서면 뒷담화하고 이거 소통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통이 아니죠. 이거 대화의 기술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다 속이고 적당히 가면을 가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다 녹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20년을 제 아이가 27이니까 1분 꾸지람 25년을 연구했고요. 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한 것만 해도 그 20년을 연구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요. 그래서 나와의 소통. 아이 키우는 거 하나 가지고 자기를 발견한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죠. 1분 꾸지람은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작업입니다. 뒤에 보면 정말로 무릎을 칠 만큼 깜짝 놀랄 만큼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1분 안에 다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위대했구나. 그 다음에 내 남편, 내 아이. 그 다음에 뭐죠? 내 부모, 내 시부모,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너도 위대했다 봐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자아실현이잖아. 홍익인간 이화생 이렇게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이 아 행복해지고 위대해지고 뭔가 좋아진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것이 사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져 있는지, 사회 소통이 얼마나 잘 못되었는지, 가정에서 문제가 우리가 부모한테 병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때리고 혼을 내고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게 되고 부부 안에 다 속이게 살죠. 적당히.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죠? 속이게 살게 되고 책임지지 않고 사회 전반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야. 세월호도 책임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숨어버린 거야. 아이 때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이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사회와의 소통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바르게 키워내지 못하고 훌륭한 인성을 끄집어내주지 못한다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숨기기만 급급합니다. 지금 아이들 집안에 있는 아이들 보면요. 여기 그 드라마 대본을 썼던 게 있어요. 일본 거죠. 그때 TV 촬영까지 했거든요. 거짓말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겠지만 정말로 좋지 않은 거짓말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요? 자라서 우리가 사회에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고 다 거짓말하고 발뺌을 하게 되거든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는 없어지고요. 아동폭력, 학교폭력, 모든 것이 난무하는 거야. 어른들의 축소판이 뭐야? 더 극렬하게 더 나빠지거든요. 이게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볼까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다. 자, 좋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폭스바겐 아시죠? 폭스바겐 연비를 조작을 하고 배출가스 조작을 했어요. 그 세계적인 명차가 그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에
전 세계 전범 국가가 두 개가 있어요. 일본하고 독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반성을 하지 않아요. 전쟁에 대해서. 아직도 위안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에 반성도 하지 않고요. 배상도 적절히 하지 않고, 지금도 뭐야, 독도 교과서 문제 계속 도발을 해요. 이네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미래가 없어요.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역사를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반성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국가, 민족, 개인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전범 국가예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지금도 뭐요, 그 유태인 학살했던 그분을 그 추방을 시키고 찾아내서 죽이고, 아니요,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그 역사 교육에서 거기 가서 아우슈비츠 그런 데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사죄하고 교육 과정 중에 다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EU, 그게 유럽의 최강 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의 바탕이 가는 건데, 제가 이걸 말씀, 이게 요걸 이제 모두에 말씀드리는 게왜 그러냐면, 자, 폭스바겐이라는 그것이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독일의 대응 방법이 달랐습니다. 자, 독일은 상당히 정의로운 나라예요. 정의로운 나라라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좋든 나쁘든 항상 정의롭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응 방식이 달랐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잘 살고 부자고 광대고 우리는 가난하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라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OECD 지금 10위권에 넘나드는 대강국이거든요. 이걸 차치하고라도 왜 독일이 똑같은 차에 똑같은 정의로운 나라, 똑같은 회사에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응 방법이 달랐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딱한 가지요. 이것은 한국, 대한민국 사람은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렇게 대접해도 된다는 것들이 그네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그 중에 우리나라 법인에서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거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와의 소통에서 나의 위대성을 모르고 그때 따라 낳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듯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요? 어디로 가는지를 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일, 그게 뭐죠? 해방될 때, 물론 그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잔재가 청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죠? 지금도 통일이 되고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가려 하는데도 극심한 것들이 돌아오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의 소통. 제가 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아이 키우는 것 하나 가지고 나를 발견하고, 나와의 소통, 아이와 남편과 아내와의 소통, 이걸 가지고 내 가정이 훌륭해져서 이걸 가지고 사회와의 소통,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 가는 것까지 해야 우리가 부모로서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단순히 애만 키웠다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애 취직만 시켜도 이런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을 어떻게 내 가정에서 심어줄 건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의 뚜렷한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잠깐 딴 쪽으로 갔지만, 자, 이제 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까지 뭐 했나 하면, 벌의 효과. 벌의 효과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야기 했고요. 또그 넘어가서 인간의 본성에서 왜 벌이 듣지 않는지, 그 다음에 왜 칭찬이 듣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인간은 실존, 인간의 존재는 오로지 좋은 것만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터치했을 때, 좋은 것을 불러내줬을 때 좋은 것이 나온다. 이것이 칭찬이었고요. 벌, 재, 가난, 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니까 허상을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끄집어내자. 그래서 진정한 에듀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이란 EX는 뭐야? 바꾸라는 소리예요. 케어는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는 게 에듀케이션의 본질인 거예요. 집어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뭐예요? 벌은 절대로 인간을 좋게 바꾸지 못한다. 일시적으로도 효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63쪽에 대해서 벌의 악영향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조금 읽고 이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를 선, 착함으로 이끌려면 꾸짖거나 벌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냥 차근차근 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본질은 무한 착함뿐이지 절대로 악이나 죄,
벌이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지 돼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이거는 바뀌면 안 돼. 인간의 본질은 위대하다, 아름답고 훌륭하고 진선미 본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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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뿐만 있더라. 착한만 있고요, 선한만 있고요, 아름다운만 있는 거예요. 진짜만 있는 거예요. 빙의 존재예요. 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가짜예요. 행복만 있어요. 불행한 것은 행복이 덜 나타나는 임시 이름, 가짜 이름을 불행이라고 지은 것 뿐인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공부 못하는 건 뭐예요? 천재성이 덜 나타나 있는 것 뿐인 거지, 아이 자체가 원래 바보나 공부를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 정직하지 못하면 뭐예요? 정직하게 안 나타나는 것 뿐인 거지,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존재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은 정직한 존재고요, 착한 존재고요, 위대한 존재. 이거는 양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간단히 일을 하더라도 본질이 아닌 것으로 진짜가 아닌 것을 분자로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짜를 진짜로 바꾸느냐고요. 불교의 하도가 나오죠? 기아를 갈고 있으니까 큰 스님이, 어이, 깜짝 놀라서 큰 스님이 왜 기아를 갈고 있으니까, 기아로 옥을 만들려다 하니까 웃잖아요. 기아에서 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진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있어야지 나오지. 없는 것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나온다. 착함만 있기 때문에 착함만을 불러내면 된다. 칭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허상은 벌을 주거나 꾸짖는 것은 효과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마음에 악함의 씨앗을 뿌리고 인상 지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악한 행위를 조장시키는 경향, 더 나쁘게 조장시킨다는 얘기인 거예요. 벌을 주면 바뀌는 것 같아도요. 저만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존경하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렸다. 그럼, 아, 아버지, 저를 제가 잘못했을 때 저를 깨워 주시고 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까요? 바로 끝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뭐 못하지만 이렇게 있지만 속으로는 막 성질이 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해보고 분개심이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 요것이 쌓이고 쌓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방문 탁 닫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벌을 주게 되면 악의 강제력, 벌의 관념, 그러니까 말의 관념, 악의 강제력이라고 얘기해요. 관념의 강제력에서 오히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책을 이제 봉투에 넣어놓고요. 그냥 놔두고 나가면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제가 빨간 줄 꺼놓고 절대 보지 마 하면 숨어서 다 봅니다. 우리 우리 군대 생활했던 남자들 아실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면 숨어서 먹잖아요. 그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나체화 같은 거 처음에 돌았을 때 동상 같은 거 밑에 치마로 가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주, 아주 오래전에요. 근데 다들 숨어거든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 보면 이렇죠. 요즘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쓴 책에도 사망사고 많이 나는 곳 하면 오히려 더 사망사고 더 많이 납니다. 아이들이 철봉에서 잘 매달려 노는데 애야 떨어진다 조심해라 하면 툭 떨어지거든요. 뭐예요? 악의 강제력.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오히려 허상입니다. 관념의 강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마음에 각인된 악의 모습은 아이들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인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생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내가 아버지를 닮지야, 저거는 정말 내가 아버지 안 닮아야 되겠다, 저거는 정말 엄마 안 닮아야 되겠다, 내가 손을 자르는 한 있어도 이건 아버지 안 닮아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나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엄마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악의 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중이나 불로서 아이의 마음에 악을 가글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에게 바른 교육을 한다고 너는 잘못된 아이야, 나쁜 아이야, 너는 덜렁거린 아이야 라고 취급한다면 아이는 반드시 이걸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더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심리학자가요, 빵을 생각하지 않으면 10만원 준다 라고 했을 때 5분 동안 빵을 생각하지 않으면 10만원 준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못 받아갔습니다. 생각하지 안 해야지 하니까 오히려 더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들은 아이들 글쎄 훈육하는 방법을 정말로 바꿔야지 됩니다. 전국 다 그래요. 지금요. 너무나 문제시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설사 조금 더 양보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고 혼을 내서 아이의 악한 행위를 고쳤다 하더라도 꼭 벌이나 그 다음에 혼을 내서 고쳐야만 할까요? 그죠? 아니고도 고칠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주면서 꼭 그거를 벌을 주고 악을 행하고 때려서 고쳐야 될까야 될 문제인 거지. 내 마음도 편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죠.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하는 억눌린 공포심과 마음에서 악을 행하는 마음과 참아야지 하는 마음이 싸우게 돼서 아이들 마음은 항상 들떠 있고 불안이라고 항상 거기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걸 보고 부모들이 이걸 한번 봤다가 안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이들이 혼을 나고 벌을 나면 악을 행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이중 삼중으로 악을 행하고 있고 그 나쁜 행위를 숨기려고 속이려고 더 교묘해진다. 그렇죠?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강의 가서도 이야기하는데. 어른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른들도 자 보세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하든지 신호 위반을 해서 경찰에 걸렸어. 그러면 아유 뭐 죄송합니다. 안 해야지 하는데 재수 없네라고 봐요. 내가 잘못된 건 둘째 치고 아 재수 없네 깜빡 잘못 봐서 그랬어요. 막 변명을 해요. 물론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사실 돈 아까운 것도 그 비참해지는 참 이렇게 그게 더 나쁜 것 같은데. 근데 다음에 내가 그래서 경찰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받았잖아요. 벌이나 악을 받았잖아. 벌금을 냈잖아. 그럼 안 해야지 돼. 근데 또 거기 가서 보면 불법 유턴할 때가 있으면, 아, 내가 한번 했으니까 안 해야지 할까요?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획 돌아갑니다. 더 교묘해지는 거야. 어른이 이럴진데 아직 사회 규범과 약속에 미숙하고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이 미숙한 아이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모여 너 이것도 못해라고 강제나 억압으로 아이들을 몰아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 더 심하게 해볼까요? 지잡듯이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싸늘한 눈초리를 받고 있지. 만약에 내 친구라면 절대로 안 했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제 차를, 그게, 제 큰애가 며칠 있으면 태어난다 했을 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아이를 절대 병적으로 키우자. 아이는 단순히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될 규약과 규범을 모르고, 사회를 모르고,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것이지, 절대로 얘네 내 종속물이 아니다. 정말로 친구 둬야듯이 횡적으로 가자. 저희들을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요?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이렇게 가거든요. 얘들이 밥 먹고 살라고 밥벌이만 다 튀어나갑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절절히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더 교묘해지더라. 벌의 악영향은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더 나빠지고 악의 학습을 받게 되더라. 그러고 숨기려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마음속에 더 교묘하고 더 나빠지더라. 또 하나, 내가 그걸 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마음이 싸우게 되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뭐야? 시도를 안 한다. 아이들이 꿈이 없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야. 왜? 할 때마다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렇게 하늘같이 믿는 엄마, 아빠한테 시도하면 혼나니까. 시도하면 잘못된 걸 이야기하니까.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지금 정말 그 답답한 것이요. 엄마들이 저한테 상담 오면 이거 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누가 그렇게 키웠어? 사소하게 집어서 뭐요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혼내는 거에서 아이들 꿈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당연하게 시도를 안 하지. 맞죠? 그렇죠. 고민해야지 되는 거요. 아이의 미래를 이해한다면. 저희들이 현명해져야지 되는 거고요.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돼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벌이 올바른 인격 형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는 초기에 버릇을 고친다고, 쉽게 말하면 한 방에, 처음에 고친다고 과격하게
더 오버해서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쳐지던가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왜냐면 허상이 어떻게 고치느냐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과격하게 더 나쁜 걸 한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야, 뭐 처음에는 이렇게 혼을 내요. 조금 익숙해져요. 또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니까 뭐요? 나는 화만 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뚫고 나오려고 방법이 없는 거야. 아이가 조금 멀어지죠. 혼내면 또 멀어지죠. 멀어지죠. 더 조급한 거야. 끌어당기려고 끌어당겨 더 과격하게 혼을 내고, 종국에는, 종당에는 뭐요? 나는 화안 내고는 아이들한테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야. 익숙해지는 거야. 화나 벌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본질이 원래 선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올바른 훈육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절대로 악으로 악을 없앨 수 없습니다. 꾸중이나 벌은 아이들을 더 나쁜 쪽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몇번 이야기했죠? 역사에서도 나오죠? 전 세계에 교육기관이 두개 있어요. 학교와 교도소예요. 학교는 그래도 나름의 인간의 본질을 위대하다 칭찬을 하고 가르쳐 들어가요. 교도소도 교화기관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요? 너는 나쁜 놈, 너는 죄 지른 사람, 너는 나쁜 아이, 너는 죄를 지었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하니까 뭐요? 나쁜 것을 고치려고 너는 죄 지은 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자, 여기 또 재미난 거 하나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거 저번에 제가 쓰고 올려놓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보고 눈물 흘렸다라고 이야기 하던데. 잠깐만, 여기 나오네. 176조. 한번 볼게요. 176쪽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오늘 내용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린 게요. 삶의 생각하면 삶의 본질, 행복한 생활, 교육, 자아, 실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3장이네요, 3장. 176쪽에 한번 볼게요.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자, 이건 재밌는 거예요. 이거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오랜만에 뒹굴거리다가 테레비에서 쇼생크 탈출을 보았습니다. 유명해요. 몇번 보았던 명화인데 새삼 새로웠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 일을 보는 늙은 죄수 브룩스가 50년 만에 가석방 통보를 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뜻밖의 해이우드를 잡아 목에 칼을 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 보면 그 도서관에 그 책을 날라주고 하는 깜빵에 50년 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만기가 돼서 출소를 하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그 50년 살다가 출소를 하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출소를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 죽이려고 그 칼을 들이대고 뭔가 죄를 지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주인공이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주인공의 두프레인과 앤디, 정말 훌륭한 명경기자예요. 이분들이 풀어가는 명대사가 너무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요거 내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브룩스가 왜 사고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석방되면 자유롭고 좋을 텐데, 라고 하니까, 나도 그 마음 알아. 교도소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교도소 담장을 보고 미워하게 되고 절망하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의지하게 되지. 이것이 길들여진다는 것이지. 오래 있으면 이것이 삶의 일부야. 라는 대화 내용이 나와요. 저는 누워서 뒹굴뒹굴거려 TV 보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바로 책을 썼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였었어요. 브룩스는 교도소 생활을 50년을 하니 오히려 그곳이 편안해지고 익숙해진 것입니다. 교도소를 나가지 않으려고 사고를 친 것입니다. 브룩스는 가석방되어 자유롭게 조금 살다가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지금 생활이 익숙하고 만족하신가요? 애들 키우다가 처음 화를 낼 때는 제대로 타이르지 못하고 감정에 못 이겨 화를 낸 것에 당황하고 스스로 미워지고 절망하게 되다가 차츰 화내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화에 의지하게 되어 아이 교육은 화만 내게 됩니다.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처음에 화냈을 때 정말 부끄럽거든요. 깜짝 놀라고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한번두번한번두번 하다 보면 계속 화만 내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던가요? 처음 사소한 실수에 화를 내고 싸울 때는 당황하다가 차츰 그 상황이 익숙해져서 항상 화를 내거나 싸움, 무관심에 의지하게 되지 않았나요? 내가 꿈꿨던 나의 삶은 어땠나요? 나의 꿈이 멀어져 가는 것에 처음에는 미워하고 나중에는 차츰 익숙해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숨어버리고 의지하게 되지 않았나요? 아이고, 봄에 썼나 봐요. 새로운 봄. 내 삶을 바꿔보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살펴보고 익숙한 것과 믹숙한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신의 삶을 위하여 아자아자 이렇게 썼네요.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용기의 말만, 아니,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삶을, 익숙한 것을 깨트리는 용기의 말만 통과.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벌이나 화나 죄는 이것은 허상이에요. 허상으로 인간은 절대로 좋게 바뀌지 못한다. 본질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요. 오늘 하루 제가 썼는 책처럼 꼭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꾸던 나의 삶, 내가 정말로 자다가도 깨면 가서 벌렁벌렁할 만한 그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것을 점차 포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를 처음에 혼내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좋았던 아이가 한번 누구 실수하는 것에 내가 혼을 내고 화를 냈던 게 이제는 화를 안 내고는 안 된다. 소리 지르지 않고는 안 된다. 둘이 그렇게 좋아서 떨어지기 싫어서 네가 빨리 전화 끊어라 하고 다참 자기가 끊을래요. 그렇게 하다가 한 집에 살고 나서는 뭐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칼날을 겨누게 산다. 익숙해지지 않았던가요? 화에만, 그 다음에 짜증에만, 나중에 무슨 무관심에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이게 삶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익숙한 것들과 과감하게 결별해버려야 됩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나의 꿈, 나의 존재의 가치.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살아간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요. 저는 항상 제 책에 항상 썼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제가 그 예전에 팟캐스트 방송에서 꼭 했었는데, 오늘부터 제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요. 나와의 소통, 그다음에 가족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사회와의 소통을 해서 완벽한 소통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요. 존경받는 가정,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서 원합니다.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